금방 이 멋을 네. 사러 왔는데. 부추랑 파랑 고추. 7천원 아이가. 그러면 할머니가 저한테 만 원을 주시면은 제가 얼마를 돌려드리면 되죠? 3천원. 오, 맞아요. 오. 이런 만 원. 이거는 우리 나중에 떡볶이 사 먹을 돈. 갔다 올까요? 엄마, 엄마 오늘의 계산이 완전 100점이네. 그러니까, 할머니 계산 잘하시네. 아니 정신 멀쩡하다 와.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치매 아니라 싶고 일하는데. 치매 내가 아니야.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아파서 이렇지. 네, 맞아요. 치매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재민이는 여행을 꼭 그 할머니네로 여행을 가는데요. 네. 할머니한테 가면서 할머니 저 좀 있으면 부산 갑니다. 전화를 하고 드리고 할머니한테 이제 딱 갔더니 문 열고 들어가니까 너 아침에 왜 밖에 나갈 때 할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나갔냐. 그러니까 상황을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시고 본인의 상황으로 모든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민이가 이상하다고 얘기했고 제가 얼른 내려가서 뵀더니 전화를 할 때의 상황하고는 어머니가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준비하고 할 시간도 없이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죠. 판정 진단을 판정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 치매 걸리니까 돈에 집착하게 돼요. 아 정말요? 희한해요. 안 그러셨던 분이? 예. 네. 자꾸 돈 세는 거 좋아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돈이 비지? 그렇게 매일, 돼요. 매일 이제 지갑 속에 어머니가 생각하셨을 때 앞에 5만 원을 넣고 뒤에 천 원짜리를 넣어놓으면은 엄마는 이 순서가 바뀌면은 5만 원이 지갑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없어졌다. 그다음에 내 돈 어쨌니? 갖고 갔니? 그러셨고 어떤 날은요. 엄마 돈 만지는 걸 제가 싫어한다는 걸 어머니는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후라시를 살짝 몰래 켜놓고 밤에 여보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게 어쨌든가 우리 장모님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혼자 돈을 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마 뭐해?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 이거 재민이 용돈 주려고 좀 돈 챙겨보는 거야. 대로 얘기를 둘러대시긴 하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의 애드립이 이제 재민이 용돈이었어요. 네. 어느 순간 떠올랐나 봐 그게. 예? 밤에 무슨 용돈이? 아니야, 용돈 좀 줘야 돼, 쟤는. 그러면서 거기 20만 원 빼가지고 밤에 얘는 자고 있는데 재민이 방에 가가지고 두드려 재민아, 할머니다 해가지고 얘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왜요? 용돈 받아라. 20만 원. 얘는 갑자기 밤에 새벽 2시에 돈을 주니까 놀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순간 그 저기 무한한 걸 모면하시려고 그냥 둘러대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변명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